엄마가 드릴래? 아니, 네가 드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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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갑자기. 어이. 이거 드시라고. 어, 이거 제일 뭐예요? 이렇게, 뭘 네. 이렇게 나오셨어요? 뭘 이렇게 많이 아이스크림 그거 하세요? 아니요. 사갖고 오신 거예요? 네. 엄마가. 이거. 아이고, 어머니가 또. 아, 어머니. 이거 업장 하시는구나. 이거 딸이 고민이겠다, 보니까. 딸 고민이네. 아이고. 엄마가 아직도 가수의 꿈이, 그냥 남아있으시죠? 요즘에 또 더군다나 미스트롯 보고 나셔서 더 자극받으셔가지고 음반 내시고.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63세. 63세. 그리고 따님은 지금 몇 살이에요? 24살. 너 학생이죠? 지금 학생이? 아, 졸업했죠, 2월에. 사관대 영문과. 아, 영문과 나오셨. 그럼 직장 아직 취업은? 대학원 이제. 아, 대학원. 예. 대학원. 미국에 박사과정 컨펌 받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근데 야, 평범하신 어머니 같지는 않은데요? 어머니가 무슨 일하세요? 지금? 강사 같으신데, 네. 그쵸? 무슨 일하세요? 노래 강사 그런 저 거. 저 교사예요, 중학교. 아, 중학교 교사? 교사예요, 중학교. 아, 중학교 교사? 오, 깜짝이야. 너무 멋쟁이세요. 화려한 예.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네, 아이들이 똑같은 선생님만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환경이라고 팬서비스 차원에서. 선생님, 저번에도요, 그 가학고등학교 구호 선생님인데요. 필라테스 하셔가지고 막 옷을 되게 화려하게 오신 분이 있어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세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쳤다가요. 네. 상담 교사로 전과에서 지금은 상담해요. 아, 그러시구나. 고등학교에. 아니 근데 그들은 상담해 주면서 딸은 고민이 있어서 오면 문제가 아닌가? 딸을 어머니가 직접 상담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고민이에요? 아, 저희 딸이 네. 민경훈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그댄 네. 나의 챔피언이요? 아, 그댄 네. 나의 챔피언이요? 네. 구성서 네. 중에서. 저희가 아는 네. 그 민경훈 얘기하는 거죠? 네, 버즈 민경훈. 저희와 친한 그 네. 민경훈. 예, 네, 쌈자 아버지. 아, 어쩐지 네. 이거 지금 사오셨더라. 그래서 네. 얘기하세요, 괜찮아.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고민을 받아주는 거니까, 근데 어머니. 아, 제가 이제 마흔에 우리 딸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아, 늦둥이로 하셨구나. 네. 아, 그러네, 나이 차이. 그리고 네. 하나밖에 없고. 하나거든요. 아, 이동딸이에요? 네, 모든 부모는 아이고, 자식이 아이고, 귀엽지만 네. 전 너무 정말 귀한 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딸 그렇게 민경훈 씨를 좋아해요.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딸이 민경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네. 왜냐면 제가 혹시 민경훈 씨 아는 사람, 민경훈 씨 친척으로 아는 사람 혹시 없냐? 맨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제가 아는 형님 네. JTBC로 손편지를 썼어요. 김기로 보냈어요. 민경훈 씨 좀. 저는요, 우리 딸이 민경훈 씨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하면 1대1로요? 네. 아니 지금 혜린이 같이 생각하는 팬들이 전국에 민경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간헐적 천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가 그렇게 좀 어디가 매력적이야? 아니 우선 우리 오빠가 노래를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혜린이 오빠야? 또 아, 우리 오빠. 아니 그. 예.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고 좀 엉뚱하고 약간 좀 나이에 비해서 순수하다. 약간 이런. 아, 그럼 아, 충분히 매력이지. 혜린이가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경훈이를 좋아하고 그랬으면은 뭐 여러 가지 행사도 가고 뭐 다 했을 텐데 네. 경훈이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 아니 뭐 5초 뭐 한 뭐 팬싸 가가지고 그나마 뭐 잠깐 사인해주는 거. 예, 그거 정도. 네가 여기저기 다 해보다가 우리가 진입 장벽이 제일 낮아서 여기 여기 넓은 들어오는데요? 아니 잠깐 아는 형님에 갔는데 어머니가 편지도 쓰셨는데 아는 형님에서 아무도 아, 얘기를 안 해. 아니 잠깐만요. 저는 팬싸 갖고 모든 걸 다 미련을 놓았었어요. 아, 내가 할 때까지 했다. 거의 노숙도 했거든요. 거의 노숙도 했거든요. 그리고 노숙도 했다고? 노숙을 예, 했어? 돗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죽을 했어? 돗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순천에서 순천에서 팬사인회 한다고 1박 2일 노숙하고 정훈이가 순천에서 팬사인회 한다고? 야, 걔가 그 정도로 인기가 아니, 없는데? 며칠 전에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네.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얘는 맨날 집에만 있다고 그러고 다 뽀... 경훈이를 만났는데 사람이 노숙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놀라운 게 아이고. 우리가 아는 민경훈은 집에서 잘 안 나오고 그나마 방송에 몇 개 돼가지고 일주일에 원래 한 번 나오던 애가 일주일에 요즘 세 번씩 나오고 이러는데 그 민경훈이 순천까지 가서 팬 사인회를 한다고? 행사 엄청 많이 다녀. 그래? 행사는 엄청 많이 다녀. 아, 이게 그죠? 얘 행사 엄청... 형, 긁어 모아요. 행사만 다녀. 돈 버는 데는 그냥 막 나가는구나. 대학 축제 땜빵부터 아이고, 시작해서 오늘도 지금 중앙대 갔잖아. 봐봐, 다 아, 진짜? 네. 갈 뻔했어요. 방언대도 갔다 왔잖아요, 며칠 전에. 걔가 네. 이제 봐봐라, 재산 이긴다, 이제, 경훈이가. 아니, 난 되게 궁금한 게 혜린이 솔직히 우리가 안영유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경훈이한테 뭐 혹시라도 우리가 장난으로 뭐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 악플 단 적 있대. 아니에요. 우리한테 악플 단 적 있대. 아니에요. 나는 경훈이한테 뭐라는 적이 없어. 아니에요. 너? 나는 없어. 너 되게 많아. 야, 너 제일 지켜주지, 오빠가. 너도 되게 많아. 너 대기실도 같이 있어. 너 다 하잖아. 대기실도 같이 있어. 없다고. 지금, 에이, 지금 딱 만들려고 그래. 야. 팬이 하라, 팬이. 너 민경훈. 여자 얘기한다고 너 죽인대. 아, 괜찮아. 여자 얘기한다고 너 죽인대. 아, 괜찮아. 너 경훈이한테 자꾸 이거 여자 뭐 좀 한다고 너 팬클럽에서 너 1번이야. 신경도 안 써요. 너 1번. 아니 근데 팬도 얼마 없어요, 여기. 악플 한 번도 단 적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다 좋아해요. 그럼 경훈이 저희가 다 만들어줬는데 무슨 고마워해야지 그거 어디 훅 날라고. 그럼 우리 신혜린 양, 예. 혜린이는 예. 본인의 삶의 가장 큰 그 최고의 목표가 경훈이 5분 만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렇죠. 5분? 더 있었으면 좋겠지. 두 배 돼요. 10분? 근데 만나는 거는 냉정하게 해줄게. 만나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건 반칙이야. 다른 팬들이 용납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맞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인맥으로 인해서 걔가 안 해도 되는 걸 우리가 끄집어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머니도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걔를 갑자기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우리 혜린이가 혹시라도 또 안 좋은 얘기를 들고 이럴까 봐. 맞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만나는 건 직접 만나는 걸로 하고 대신 우리 경훈이랑 통화하는, 어? 직접 우리 혜린이랑 통화를 한번 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네가 전화가 있으니까 경훈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 언제부터 좋아했니? 경훈아. 경훈아. 경훈아, 너 아이폰이니? 네. 아, 영상 통화가 안 돼가지고. 왜요? 아, 형 미중이라서. 아, 장훈 형이 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 뭘 준비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공연 가야 돼요. 너 요즘에 행사 많이 다닌다고 여기저기서 말 많이 나오더라. 돈 맞들였다고. 야, 너 순천에 팬사인회를 왜 가는 거야, 갑자기 너? 어? 어디 팬사인회? 순천. 아, 순천. 여기 지금 우리 그 고객으로 오신 분이 네. 인생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소원은 너랑 5분간 만나는 거래. 네. 그래서 잠깐만 통화를 해주는 거로 마무리하기로 했거든? 무슨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자, 통화 좀 해봐. 형 지금 그 해결을 이걸로 보신 거예요? 빨리.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빠 저 그 팬카페 만화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 얼마 전에 그 사인회 와서 얘기했던 네, 분 아닌가? 네, 맞아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어머니가 저 모르는 사이에 사연을 넣으셨더라고요. 야, 얼마 전에 순천에서 너 때문에 노숙했대. 이제 저로서는 되게 고마운데 걱정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날. 걱정이 됐으면 네가 손으로 바람을 붙여줬어야지.
아니 그 근데 입대 아니면 그 박사 과정이 최소 5년이라서 더 이상 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노숙을 해도 오빠만 보면은 돼요. 저는 그래도 뭐 그렇게 다니면서도 공부 잘 해가지고 박사 뭐 그런 과정도 하고 하나 보네. 그냥 어쩌다 보니 운이 좋은 거죠. 장학금도 받았어요. 아 진짜요? 어. 그럼 뭐 할 거 다 하면서 잘. 그러 그러니까는 통화 시켜준 거야. 만약에 책임감 없는 분이면 통화 안 시켜줬지. 에이 그럼 어머니 뭐 걱정하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저 잠깐만 이야기해도 돼요? 아 저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딸은 저한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민경우 씨는 저한테도 소중해요. 딸이 갖고 나면 제가 대신 할게요. 나 한 번. 네, 잠깐만요. 아유, 어머니 너무 손질되셔서 경우나 너무 행복하겠다. 네, 어머니가 래퍼신데 거의? 래퍼라는데. 어, 오빠. 어머니가 저 한마디만 하고 너무 오래 끄니까 미국에서라도 기도빨이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다 잘 되라고 기도할게요. 저 너무 고맙고 네. 또 어머니나 뭐 본인들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꼭 준비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경훈아 그 저기 뭐야 너무 고맙고 니네 팬들이 형 욕한다는 거 같으니까 체크 한번 해줘. 서장훈이 그러더라. 내가 너한테 제수제수제 한다고 나 죽인다는 글도 봤대. 형이 벌써 죽어서 되겠냐. 그래 너무 고맙고 여기 뭐 막 너무 좋은 추억 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경훈 씨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콘서트 화이팅. 저도 사실 이제 뭐 여기 오면서 든 생각이 아 이러면 아예 그냥 편하게 미련 없이 갈 수 있겠구나.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그래요. 해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우리 혜린 양도 꼭 엄마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 하여튼 훌륭한 박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처음으로 무슨 동서남북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는 손님이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